최근 LA에서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방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지난 2015년 뺑소니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50%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국 뺑소니 사고 비율 11%에 비해도 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파킹 존이라고 그러나 그 사이드 미러 쪽에 있는 거 오면서 그냥 바꾸고 간 적도 있고 바꾸서 도망갔으니까. 타운의 한 보험회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뺑소니 사건이 급증했고 특히 사고 당시 용의자에 대한 정보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번호판을 꼭 기억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는 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뺑소니를 당했어도 용의자 차량을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만 기억해 놓는다면 무보험 차량 커버리지, 즉 UM 커버리지가 있다면 자동차 수리와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한 차를 들이받고 누군가 뺑소니를 쳤다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 차량의 플레이트 번호만 알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무보험 차량 보험이 커버하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차량의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UM 커버리지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자신을 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자동차 보험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남바를 쳐서 아시면 Uninsured Motorist Coverage로 커버를 받으시고 전혀 우리 포인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바를 적지 않으셔서 누군지 모를 경우는 우리 자차 보험인 Comprehensive와 Medical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 포인트는 올라갑니다. 한편 LA 경찰 당국은 뺑소니의 피해자가 됐을 때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And if you were to follow them, it could escalate to a more dangerous situation where they may stop and, you know, there could be an incident of violence. Take a picture of the license plate. LA 지역에서 뺑소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당했을 때 침착하게 상대방 차량과 플레이트 번호의 사진을 찍어놓고 경찰서를 찾아 리포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A 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